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이성윤 전 지검장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과정 중에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그 중에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평가할 때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윤석열 관련해서 평가할 때 절제된 말을 안 하고 약간 말을 험하게 한다든가 또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 질의에 책상을 친다든가 또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큰 소리로 화를 낸다든가 한동수 감찰부장 증언에서도 보다시피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막말을 했다든가 이런 걸 보면 꼭 중학교 2학년 같다고 저희들끼리 많이 평가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회자가 그 저희들끼리가 누굽니까? 라고 묻자 같이 근무하는 검사 동료들 중학교 2학년의 의미는 철이 없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아무래도 중2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이런 느낌? 부잣집 철없는 중2 같다 이런 얘기를 검사들 사이에서 할 정도면 그런 분위기를 감지한 검사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인가? 라고 묻자 아는 사람은 꽤 있다. 그게 검찰 내부의 일이고 검찰총장에 관한 일이니까 아무래도 쉬쉬하고 말을 안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옆에서 수년, 수십 년 지켜봤던 사람들의 입에서 부잣집 철없는 중2 같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면 이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심각한 인물평을 받는 사람이 국정운영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불과 1년 만에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자기 감정 주체 못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사고를 쳐도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안 받는다고 더 뻔뻔하게 나오는 개념 없는 사고뭉치 부잣집 중이 같다라는 소리인데 이거 비유가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은 검찰에서 배운 지식, 상황, 경험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국민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있고 하고 있는지 의문이 된다. 여론조사 숫자보다 실제 민심은 더 안 좋은 것 같다. 앞으로도 개선될까? 회의적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고쳐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야겠죠. 자, 그런 가운데 돈봉투 의혹 논란이 불거져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급히 귀국했었던 송영길 전 대표. 그러나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레기들은 머지않은 시점에 송영길 전 대표의 소환이 임박했다고 떠들고 있지만 감감 무소식입니다. 앞서 송영길 전 대표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노남불 윤석열 정권 검찰의 민낯이라는 제목하에 윤석열과 한동훈 검찰의 후한무치한 행태에 대해서 직격한 바 있지요. 차마 반박할 수 없는 내용에 한동훈은 수사 잘 받으십시오 라는 말로 피해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과 전면전을 하기로 마음먹은 송영길 전 대표 오늘 두 번째로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을 겨냥해 직격탄을 내렸습니다. 태영호의 녹취와 이정근 강내구의 녹취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제목 하에 박근혜의 공천 개입과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 무엇이 다르냐? 공천 개입 혐의를 받은 박근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다. 이번 태영호 녹취는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 현실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1인 사당으로 전락하고 대통령실의 불법 공천 개입이 노골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영장 동의 청구를 하며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것이 중대 범죄라면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당내 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린 거 아니냐. 국회의원도 아닌 강내구, 이정근이 자기들끼리 한 대화 녹취를 별건 수사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추출한 검찰이 특정 언론과 야합해 피의 사실을 사전에 공포해서 정치적인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태영호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당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사안이다. 녹음된 태영호 본인 음성에 따르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노골적으로 한일 굴욕 외교에 대한 대통령 옹호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천 보장을 해준다. 태영호 녹취록을 보면 강남구 공천 대가로 대통령 한일 외교에 대한 옹호 찬양의 최종 수혜자는 윤석열이다. 사건의 최종 수혜자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정근 녹취에 기초한 돈봉투 논란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태영호 의원, 이진복 수석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 공수처는 기관의 존재 의미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적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공수처는 죽은 고기만을 찾는 하이에나 같은 일부 정치 검사들과 대비하여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의를 세워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 태영호의 징계로 꼬리 자르기 하면서 조용히 묻히고 있는데 이거 묻힐래야 묻힐 수 없는 공천 개입 사건으로 충분히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는 이미 죽서서 개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곳이 있냐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사생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을 특수본에 배당을 했습니다. 제대로 될 거라고 보기는 힘들겠지요. 검찰도 아닌 특수본에 배당한 이유도 궁금하지만 이런 사건까지 자체 수사 능력이 없다면 도대체 공수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켜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기만 한데 그러나 계속해서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한편 오늘 우길기를 개항한 일본 군함이 부산항에 입항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한 이후에 나치 깃발을 펄럭이며 이스라엘을 찾아간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 사단을 만든 사람 다름 아닌 윤석열입니다. 독립운동하셨던 선현들께서 정말 무덤을 열고 나올 법한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민족의 자존심마저 뭉개버린 이 정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추미애 전 장관이 5년 전에 있었던 외신기자 간담회 동영상을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올렸습니다. 산케신문 기자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국제법에 따라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치워줄 수 있나? 라는 질문에 추미애 대표는 소녀상은 나라 잃은 국가의 소녀들을 성노예로 삼은 일본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고발하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위안부 할머니들께 죄송하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 가치도 없는 질문을 한 방으로 후려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팔아먹고 있습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이제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들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